어디에요? 네? 어디에요? 갑자기요? 어디에요? 남춘천입니다. 왜 왔어요? 축구 보러 왔죠. 드디어 강원도까지 이렇게 원정을 드디어 왔습니다. 네, 인천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왔는데 지금 거진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작전역부터 남춘천역까지 딱 3시간 17분이 진짜 걸렸어요. 화장실 좀 가면 안 될까요? 네? 화장실 좀 가면 안 될까요? 가자. 춘천하면 이제 닭갈비를 먹어야죠. 아, 점심 닭갈비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고 이따가 이제 대동단결 닭갈비. 문수 대통령이라고 하고. 아, 일단 길 건너가자. 길강. 근데 야, 여기 닭갈비집 말고 없는 것 같아. 여기 눈에 보이는 게 다 닭갈비야. 꼬시래기 누구예요? 꼬시래기 누구예요? 꼬시래기 누구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같이 축구 보러 왔어요? 인터뷰 거부했어. 네. 거부당했어 인터뷰. 닭갈비집 말고 없는데? 네? 지금 눈에 보니까 닭갈비집 말고 없는데? 닭갈비밖에 없네요. 점심으로 숯불 닭갈비 먹고 안 돼, 저녁으로 운세통 닭갈비를 먹으면 되지. 개후죠 그거는. 안 돼. 왜? 전혀 다른 음식이야. 닭갈비만 두 번을 먹냐. 전혀 다른 음식이야. 후라이드 치킨이랑 양념치킨이랑 같아? 아, 그리고 숯불 닭갈비 간단하게 이거 먹을까? 해물 마루 여기. 빠른 결정이네. 앉으십시오. 뭐라고? 나 재요. 저도 재요. 재욱이 따로 나오는 거죠? 재욱이. 예. 아, 잠 재욱이 재욱 돼요 지금? 아니 저희 재욱 지금 안 되죠? 그럼 재욱만 안 돼요. 재욱만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재욱만 안 돼요. 학교에서 보자. 학교에서. 저 졸업여행 때 강원도 가는 길에. 저녁에 네가 얻어먹을 줄 몰랐지. 일단 저녁 배부르게 먹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거면 미안하지만 살이 추가는 안 되겠다. 이제 송암 스포츠타운으로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택시까지 네가 내고 어? 돌아올 때 또 내가 낼 거 아니야. 그래? 깔끔하게 하자고 지금. 그래? 돌아오는 길이 더 기니까 괜찮아. 어, 생각 좀 해봐야 겠는데? 생각 좀 해봐야 겠는데? 길이 조금 더 길어. 저기 거기 아예 얼마 차이 안 나. 한 2km밖에 차이 안 나. 이야. 안녕하세요. 송암 스포츠타운. 해도 되긴 되는데. 네. 길이 돌아가야 돼요. 아, 그래요? 건너가서 타세요. 그러면 승차 거부래요. 아, 정말요? 네. 티켓팅 해야 돼. 아, 저 티켓팅 처음 해봐요. 어? 저 맨날 예매해서. 아, 줄 서기 싫어서? 네. 아, 그리고 10% 싸게 해주잖아요. 뭐 그걸 와서. 생각해서. 여기는 송암 스포츠 타운입니다. 버스. 임시 매표소인데요. 임시. 어, 김신광이다. 어? 신광아! 너 버스 타고 왔어? 아니 너 우리 나 자가용 타고 왔어. 킹신강이 자가용 타고 왔어? 그래? 그래? 타고 왔는데. 혹시 세 자리가 남니? 채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관을 브이로그를 주로 찍고 있는 킹신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 많이 봐주세요. 나는 TV도 많이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총 몇 시간에 걸쳐서 인천에서 버스 8대와 함께 오늘 버스 8대가 풀로 차서 우리도 신청을 하려 했지만 끝났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못했지. 이유는 모르겠네. 혼내놔. 어? 혼내놔. 보내줄게. 어? 그래? 자, 여기 들고 있어. 얘 찍어주고 있어. 티켓팅 하는 거. 쟤를 찍으러 가. 청소년에 뭐 있어야 되나? 학생증 있어요. 청소년 어린이. 나 이 말을 너무 오랜만에 봐.
청소년 어린이 각도는 어디 갔죠?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잘 나왔나요?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준세. 준세. 꼬시래기 소녀팬의 마음으로. 가을. 오늘 우는 거. 오늘 우나요? 오늘 우나요? 우는 모습 담을 수 있나요? 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긴다. 모자이크 처리해드려요? 아 괜찮아요. 연기하는 거 아니야 막? 나도 서울. 부처. 수원. 수원. 성남. 성남. 대구. 넌 제주 하나 더 갖고. 끝인 거 같은데 그게? 내년 시즌에 많이 가야겠다. 진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 가봐 여기. 올 무연성 강원 FC 2018 시즌 K리그 36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너무 멀어. 아 아무데도 앉아? 예정되어 있습니다. 팀원이 잘 도망하셨다가 너무 멀어. 그냥 앉아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래 좋아해요? 경험해보지 못한 장르네요. 이게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그런 응원가들로 가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소양강 처녀가 나왔었고요. 팬들보다는 인천 팬이 훨씬 오늘 많이 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소리가 훨씬 클 테니까. 인천은 한 20명만 와도 소리 엄청 큰데. 아까워서 펼쳐보지 못했어요. 진짜? 이건 아까워서 펼치지도 못한데. 들고만 다닌대. 인천! 골! 인천! 골! 골! 지금 살짝 맛이 갔어요 지금. 큰일 났어. 매점 여기 있다. 송암 매점. 어? 매점. 지포스? 지포? 저기. 초코송이. 원정이 이렇게 악몽이 될 뻔했는데. 와. 첫 장거리 원정 어땠어? 몰라요. 왜 울라 그래? 엄청나게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했다. 와 진짜. 와 영화 찍었다 진짜. 울었어요. 울었어. 지금 눈이 빨갛잖아. 울었어? 저 엄청 울었어. 흐르진 않던데? 아 흐르지 않습니다. 저 원래 눈물을 흘리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안 우는 거 아니야? 우는 게 아니잖아. 고여놓고. 아 고여놓고? 고인물이네. 어 자가를 이용해서 오지 않으면은 택시 타고 오시면은 택시가 없대요. 그래서 콜택시를 불러야 돼요. 그래. 여보세요? 여기 있네. 이거 깨발 참석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온수대통 닭갈비. 이거 효자동 어디 있어요? 저희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강원대 그 위쪽에 있던데요? 네. 맵상으로. 야 잠깐만. 야 닫았어. 열었어? 확실해? 자 여기 추천받은 온수대통 닭갈비입니다. 잘 찾아왔는데. 네, 단내장은 뭐예요? 단내장이에요. 야, 단내장. 두 개 하나 할래? 두 개 하나 할래? 줬으면 큰일 날 뻔. 개빡칠 때 진짜 심판자 오시면. 근데 이번 건 강원도에서 강원이 주는 거 욕하면 안 되지만 이 정도면 거저가 준 거 아니면 심판이? 니 내 얘기라고 막. 그 상황에 옐로우를 안 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져서 뒤에서 이렇게 잡았어. 아니 그리고 이거를 그냥 제껴지고 나서 수비가 없었단 말이야. 그 상황은 무조건 옐로우 그게. 양배치지 않지? 이제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생방송 중인가? 네, 이거 저희가 편집해서 그 유튜브에다가 우리 상어면 잘 먹는데 상어면 꼭 들어갑니다. 온수대통 아니죠? 되게 어두워 보이네 지금. 모자 다 쓰겠어. 아 됐네. 약간 밝아졌어. 네? 어우 시원. 그러면 이제 종류는 에피타이저라고 해요. 입맛을 줘가지고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말해. 낮추려고 했지. 흘릴까봐 이걸 좀 낮추고 먹다가 다시 올리면 돼. 아예 여기다 아예 낮추고 드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인천의 승리를 축하하며 한 점에 맛있어? 아 내장이 들어갈까? 아 뜨거. 여기 쪽에다 나 이거. 이거 내장이지? 내장 맞지? 맞는 거 같은데? 그래. 여기 쪽에다 내장 같은 거. 어떠세요? 네, 좋아요? 약간 대략기 느낌? 느낌 있지 않아? 원래 먹던 닭갈비에서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살짝 카레향이 나는데? 맞아요. 카레향 나요. 카레향이 조금 나고 약간의 간장국수. 집밥 김선생이야 뭐야? 어? 집밥 김선생이야 뭐야? 카레가루가 과하지 않게 안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야. 카레 확실해. 넌 못 느꼈지? 응? 느꼈지. 아 느꼈다고? 아 확실하. 나 요리하는 남자야. 너 내가 파스타는 못 봤어? 나 양파 이렇게 썰어. 파스타 만할 줄 알잖아. 파스타로 요리 다 하는 거지. 정말 좋다. 너 혼자 곡을 하면서 먹어. 영상만 보는데 멋있고 다 그런데. 네가 망가지는 모습은 다 이제 편집을 하는 거야. 내가 망가지는 건 다 나가고 네가 망가지는 거는 편집이야.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들 알아보고 있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얘가 이제 끌어올리거든. 그래야지 그 모습이 나와. PD의 그 큰 그림이지 이거.
나도 아직 인생을 잘 모르겠는데. 나도 몰라. 19년 인생 살아본 결과. 내가 모자죠. 결과 생각보다 세상이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여자애랑 뭐 이렇게 가둬서 키울 필요가 없다. 아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 가두는 거랑 10시 전에 집 들어와. 이걸 가둔 거지. 아유. 내가 언제 10시 전에 10시 전에 나 내 동생한테도 10시 전에 들어오라는 소리 안 하는데 뭔 소리야. 본인이 괜찮대잖아. 어? 본인이 괜찮대잖아. 그럼 따로 가. 그게 더 쓰레기지. 앞으로 4시간을 더 여기서 그냥 커피만 마실 수 있다고? 아니 4시간 동안 커피만 마셔. 여기 주변에 명소도 있고. 내가 너무 과욕 불급이었는데. 자주 타고 가야지. 허리 아픈데. 일단 배가 너무 아파. 따로 가요 그냥. 셋이 따로 가 그냥. 여기 가더라고. 요즘 좋은 게 너잖아. 장난입니다. 나이스. 각도가 방금 버스를 타면 되는 거였는데 일부러 보냈어요. 너가 걸어와서 그래. 너가 빨리 뛰었어야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 앞에서 문을 닫고 갔어. 닫고 치먹겠다고. 아니. 닫고 치먹겠다고. 아니. 미생에서 그 회사 이름이 뭐였냐? 그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 아니야? 미생? 미생 그걸 봐야지. 그걸 봐야 어른이 될 수 있어. 미생을 어떻게 오늘 집에 가서 미생부터 봐. 알았지? 우리라고 했다. 우리라고 했다. 나 일부러 그래서 저기 가봤다고. 막 거기 글씨 써 있는 거 보러 장그래한테. 어떻게 너는 매편 닭꼬치를 먹냐? 날씨한테 인사를 하고 싶은데 입안에 뭐가 있어가지고. 아산도 한번 응원합니다. 아산에